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SSR의 그 고장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저항치를 체크하는 그 저항치를 체크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얼마 전에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는데 그 마지막에 마지막 영상쯤에 제가 이제 불량이라고 뭐 말씀드리면서 SSR의 저항치를 측정하면서 400km 이상이면은 정상이고 400km 이하면은 뭐 정상이지 않다. 온도가 좀 스물스물 올라갈 수도 있다고 얘기한 그 SSR이 있었는데 그때 측정 방법에 따라서 저항치가 달라지는 걸 한번 제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치는 우리가 맞는 회로 시험기라는 이렇게 테스터기 일명 테스터기 가지고 측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5m 놓고 레인지를 5m 놓고 지금 고장나지 않은 걸 기분이 고장나지 않은 게 지금 프랑스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입력측과 뭐 출력측이 있겠죠. 단상이고 지금 위쪽에 출력측에다 저항치를 재보면 지금 뭐 20MΩ 정도 나옵니다. 20MΩ 정도가 나와요. 극성을 바꿔서 재더라도 20MΩ 이렇게 정도 나와요. 그렇죠? 이거 정상이죠. 정상. 근데 그때 조금 스물스물 올라가는 게 있었고 실제 제가 사출 성형기에 장착해서 사용했을 때도 감지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마지막 영상을 찍으면서 히터에다 연결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 때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나왔어요. 측정치가 400km 정도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777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정도면은 온도가 조금 이렇게 빠르게 오르진 않고 천천히 올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듯한 그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항치가 다르게 측정이 되었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제가 다시 한번 측정하고 히터까지 장착해서 실험해보는 그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3상인데 지금 저항치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RST UVW. 그래서 제가 R과 U상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방법을 이렇게 했더니 이거는 0.4MΩ이 나옵니다. 정상인 거죠. 정상. 중간 것도 R과 이것도 0.4MΩ, 400km 정도가 나옵니다. 세 번째 거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759, 그죠? 0.759kΩ, 그러니까 759옴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때 극성이, 테스터기 극성이 1차 측이 마이너스에다 됐어요. 이렇게 마이너스에 대고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제가 실험하는 와중에 이렇게 극성을 바꿔서 한번 해봤어요. 극성을 바꿔서. 분명히 그때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고, 의구심이 생기면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 거부터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왼쪽 거는 똑같아요. 0.4MΩ 이 정도 나오고, 중간 것을 재보니, 중간 것은 아까 극성을 바꿔서 했을 때는 0.4MΩ이 나왔는데, 극성 또다시 1차 측을 플러스로 했더니, 이번에는, 그죠? 200km이 나옵니다. 200km. 400km 정도가 돼야 된다는데 200km 정도가 나와요. 자, 마지막은 정상적이진 않지만 극성을 바꿨을 때와 똑같이 0.759km. 자, 마지막이 됐죠? 759옴이 나옵니다. 가운데 걸 한번 재볼게요. 극성을 1차 측은 마이너스 했을 때는 0.4MΩ이 나오고, 그죠? 극성을 바꿔서 1차 측을 플러스로 했을 때는 200km이 나오고, 207km이 나오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히터에 연결해서 한번 동작을 시켜볼 것이고,
저항치를 측정할 때도 1차 측을 플러스, 테스트하기에 플러스, 붉은색을 놓고, 적색을 놓고 체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실지 두 번째와 세 번째 S와 T상의 것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히터를 연결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영상 만들다가 중간에 재난 문자가 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영상을 만들다 꺼졌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드는 중이라 지금 보시면 이 온도 컨트롤러라고 온도 컨트롤러 DX4라는 한영덕스에서 한영덕스인가? 아니, 한영덕스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도면을 보면 회로에 보면 1번과 6번이 전원이에요. 1번과 6번이 전원인데 100V에서 240V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1번과 6번에 일단 전원을 넣었어요. 넣어서 차단기를 하나 달아서 차단기를 달아서 한번 해봤는데 차단기 전원을 한번 더 볼게요. 켜집니다. 지금 제대로 켜지는데 다른 거는 안 켜지고 전원만 넣은 상태니까 켜졌다는 것을 보시고 전원 끄고 조금 움직여서 연결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테이프로 차단기를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붙여놓고 전원은 꺼놓은 상태고 히터는 제가 이걸 하나 찾아왔어요. 근데 뭐 220V는 아니에요. 400V에 860W. 그래도 열은 오르겠죠. 200V를 넣어도 열은 오를 테니까. 제가 그리고 이게 뜨겁다 보니 또 열전대를 떠나 그냥 히터 커버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뜨거울 테니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히터를 올려놓고 열전대가 지금 청색이죠? 그럼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청색? 아, 색깔로 구분하기는 국가별로 좀 틀리니까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청색은 K타입이에요. 즉 CA타입, CA 두 개의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보상도선이라 그러는데 두 개의 선이 플러스와 흰색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C,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C는 뭐 제로 따라 좀 이렇게 다른 제조업체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콘스탄탄이나 크로멜, A는 알루멜 그래서 합금이죠. 합금을 시켜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보상도선을 색깔을 보면 청색이니까 아 저거 K타입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K타입과 J타입을 쓰니까 열전대는 뭐 여러가지 타입이 있는데 사출 성형기나 히팅 뭐 요런 사출 성형기 히팅은 거의 K타입과 J타입을 많이 씁니다. 이게 J타입이에요. J타입 속에 들어있는 선으로 는 색깔하기 어려워요. 선은 똑같습니다. 빨간 적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아 이거는 J타입이다. J타입은 IC타입이라 그러죠. IC타입이라 그래서 I형과 IC 크롬엘 그래서 이렇게 합금 크롬과 니켈의 합금으로 씁니다. 근데 여기 지금 J타입이라는 말은 지금 뭐 여기서는 좀 보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색깔로 볼 때는 원래는 뭐 색깔 구분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J타입 청색으로 되어 있으면 K타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느 분들은 자석으로 한번 측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몰랐을 때 뭐 색깔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에 이렇게 있다 보면 아 이거는 색깔 구분하기가 색깔로 구분해서 보상도선처럼 노랑이나 청색으로 구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띠를 해놨어요. 청색으로 띠를 해놨죠. 이렇게 청색으로 그러면 얘는 K타입이죠. K타입
제가 J타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여드리기만 할 건데 이거 짧은 거예요. 짧은 거 사실 뭐 연습하려고 제가 했는데 이런 SSR은 중요한 부위에 이렇게 꽂히는 게 아니면 이렇게 딱 기구적으로 꽂아야 되는 것이 아니면 선 잘라서 중간에 이렇게 끝에만 실제 제가 이렇게 끝에만 연결해서 써도 됩니다. 근데 사초 성형기는 어디 장착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아까 우리 그 K타입은 여기에 중간에 띠가 청색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청색으로 그죠? J타입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노란색으로 칸칸이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분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도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실험을 한번 해 볼게요. 네오디움 자석을 하나 가져왔어요. 네오디움 자석. 네오디움 자석으로 아? K타입. K타입은 일반적으로 자성이 없다 그래요. 자성이 없다. CA 뭐 콘스탄탄이나 크롬엘 크롬과 니켈의 합금으로 자성이 없다. 근데 이제 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네오디움 자석을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성이 없네요. 플러스 쪽에 붙이니까 안 붙어요. 안 붙는데 마이너스가 한번 붙여볼게요. 붙어요. 아 지금 또 어디서 전화가 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플러스 쪽 여기 이제 플러스라고 적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요 튜브는 지금 뭐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되어 있지만 그거는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플러스 쪽, 적색으로 되어 있는 쪽에는 안 붙습니다. 근데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쪽은 붙어요. 원래 K타입은 자성이 없다고 살짝 얘기하는데 붙는데 강하게 붙진 않아요. 강하게 붙진 않지만 그래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K타입이 얘가 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다고 치면 자석으로 자 플러스를 붙였을 때 붙지 않아. 아 그러면 요거는 K타입일 수도 있겠다. K타입이다. 이렇게 확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J타입. J타입을 볼게요. 플러스 쪽만 확인할게요. 플러스 쪽만. 자, J타입은 IC타입이라고 했잖아요. IC타입은 뭐죠? 아이언, 철이에요. 철이니까 당연히 붙겠죠. 어우, 아주 세게 붙습니다. 세게 붙어서. 마이너스는 안 붙어요. 마이너스 쪽은 안 붙는데 플러스 쪽은 네오디움 자석이 딱 붙을 정도로 붙어요. 플러스 쪽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K타입은 안 붙는다. J타입은 덥석 붙는다. 자성이 띄는 K타입은 마이너스 쪽이 붙는다 그러는데 붙긴 하는데 네오디움 자석이 붙어 있을 정도는 아니야. 떨어질 것 같아. 근데 IC타입은 플러스 쪽은 그죠. IC타입은 붙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K타입의 열전대도 하나 장착을 해놓고 여기다 그러면 이것이 이 컨트롤러가 1번과 6번에 전원을 넣고 4번과 5번이 SSR 출력이에요. 4번과 5번이 SSR 출력. 이 SSR에다 출력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4번이 플러스, 4번이 입력 플러스라는 뜻이겠죠? 4번이 입력 플러스. 뭐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SSR은 입력도 DC도 있고 AC도 있고 지금 SSR 출력을 하다 보니 컨트롤러도
그 SSR용이 있고 마그네트용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자, 5번에다가 연결을 하고 6번 4번 5번이었죠? 4번 5번 5번에 마이너스를 SSL 입력 마이너스에 연결을 한다. 자, 그러면 SSL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전대를 연결해야 되겠죠, 열전대. 열전대 끝. 지금 뭐 터미널을 연결해 놓지는 않았는데, 지금 열전대를 보면 TC 이래서 지금, 어디다 연결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뭐, 7, 8, 9번이네요. 7, 8, 9번. 근데 7번이 플러스, 9번이 마이너스. 7번이, 여기 보니까 7번. 7번이 플러스 9번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하나의 회로가 구성이 된 거예요. 컨트롤러 회로가 구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회로가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구성이 돼서 SSL에다가 출력을 넣을 수 있게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히터. 지금 히터에다가 전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전기를 넣을 때, 여기다 아까 AC, 차단기를 통해서 들어온 AC 두 개를 연결을 해놨어요. 교류니까 뭐, 방향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연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히터가, 요즘 히터는 이렇게 히터선 두 개와 접지선 하나가 있어요. 접지는 연결하지 않고 히터만 연결할게요. 근데 히터에다가 직접 미리 하나가 가야겠죠. 응? 다른 때는 뭐 차단기를 통해서 간다던가 휴즈를 통해서 가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바로 선을 하나 아니면 이게 삼상용이니까 하나를 쓰지 말고 두 개를 갖다 연결을 해도 되는데 지금 보면 정상적인 거와 정상적이지 않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어디다 U 입력과 출력 아니면 입력과 출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 1차와 2차 쪽에 아까 그 왼쪽 것이 정상이었어요. 0.4 메가옴이 나왔으니까 정상적인 것에다가 연결을 해서 한번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선이 좀 다소 얇아요. 이거 800, 뭐, 800.